네, 안녕하세요. 홀리코리안입니다. 오늘 19마일 비치 브러플락에 낚시하러 왔습니다. 네. 와, 지금 이제 막 동이 이제 막 터오르거든요. 지금 제가 필차드 한 마리, 필차드 한 마리를 유동 목줄 채비, 유동 목줄 채비에 해가지고 앞으로 던져놨습니다. 지금 던져놨는데 오늘 아침에 대형 참돔, 그 다음에 대형 줄전갱이, 이 두 가지 타겟으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지금 이제 막 들물이 시작됐거든요. 이제 완전 로우였다가 이제 들물이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한 3시간 정도, 2시간 반, 좀 이렇게 수일이 좀 더 있으면 2시간 반만 하고요, 좀 가능하면 한 3시간 정도 낚시하고 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낚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마리 왔어요. 우와. 우와. 아, 파고들었어. 아. 아. 나왔어. 오케이. 우와. 나왔어요. 우와. 와, 여러 파고들었는데 제가 낚싯대 꽂아놓고 지금 밑밥 준비하느라고, 와, 순식간에 풀고 나가네. 인트로 영상 찍고 1분도 안 됐어요. 1분도 안 돼서, 와, 막 치고 나가는데. 자, 올라와라. 얼굴 한번 보자. 뭐야? 어우, 트레발리다. 네. 오, 크다. 다음 파도에 태우겠습니다. 파도가 옵니다. 와, 오케이. 와, 떡판이다. 이거는 아주 큰 크기는 아니에요. 아주 큰 크기는 아닌데, 그래도 뭐. 와, 보세요. 와, 틀에 말리죠. 아, 한 마리 했습니다. 어째요? 방금. 걸렸네. 축하합니다. 와. 자, 낚시들. 그래도 잠깐 놔두고. 아, 구독자님의 요청으로. 네, 길이를 재겠습니다. 아유. 길이 안 잰다고 뭐라 많이 하셔가지고. 자, 뭐 큰 거 잡았다고, 뭐 이게 몇 자다 막 이렇게 얘기만 하신다고 뭐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재볼게요. 조금 더 놓아야겠다. 아이고, 커가지고. 자, 입술 돼 있죠? 입술 되었고, 뉴랜드 치수로는 63, 한국 치수로는 73입니다. 73. 예. 와, 들어가 있어. 후. 계속 낚시해 볼게요. 네, 제가 앞에 밑밥을 쳐서 한번 앞쪽에다 한번 저 집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참돔 파우더하고 빵가루, 그 다음에 벌리범 세 가지 섞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앞쪽에 베이트 잡을 베이트 피쉬가 많이 올 거예요. 그래서 앞쪽에서 킹이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킹이가 들어오면. 네. 지금 채비는 다 돼 있거든요. 학공치를 가져와서, 학공치는 얘들이 잘 먹어요. 그냥 바로. 그래서
한번 해보겠습니다. 애들이 오는지 한번. 처음에는 좀 벌리를 푸짐하게 줘야 돼요. 처음에는 벌리를 푸짐하게 주고, 네.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. 왔어요, 왔어요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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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. 와, 보셨죠? 예. 네. 예, 네, 왔습니다. 어, 진짜 왔네. 오케이. 아, 아까 거보단 좀 작아요. 아까는 막 드래그를 막 차고 나갔거든요. 카와이, 카와이. 줄 꼬았는데? 줄 꼬았어요. 줄 꼬았어요. 밑으로, 제 밑으로. 제 밑으로. 제 밑으로. 제. 맞아요? 줄 꼬았어요, 줄 꼬았어요. 아니, 아니, 그 계세요, 계세요. 예, 네, 됐어요. 됐어요? 예. 네. 자, 손님 곡이니까. 카와이는. 쉬어. 왔어요? 네. 자, 이 라이브로 쓰실래요? 네. 라이브로, 아, 카와이네. 네. 자, 그냥 버릴게요. 오케이. 자, 가라. 오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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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물으라, 물으라. 예, 맞습니다. 오케이. 와. 뭐하는 놈이야. 일로와. 아이, 트레발리네. 에이, 야. 트레발리야. 와. 자. 오, 그쪽으로 가면 내가 랜딩이 안 된다. 오, 어떻게 된 거야? 자, 올라와. 아, 이쪽에서 랜딩이 안 돼요. 자, 기다렸다가 파도 들어오며. 그렇지. 자, 우와, 크다. 자, 올라와라. 왔어요. 예. 네. 오, 나이스. 우와. 떡판이, 떡판. 요거도 한 6자. 6자 됩니다, 6자. 와. 지금 앞에 벌리를 치니까 킹이하고 트레발리가 앞으로 막 지금 꼬입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학공치 한 마리 달아가지고, 예, 어우, 저 오죠. 예. 지금 제가 미끼를 어떻게 달았는가 하면은 보여드릴게요. 학공치 한 마리. 예. 그 다음에 앞에, 1온스짜리 추 하나 달았습니다. 1온스 추 달고, 예. 원줄에다 추 달고, 유동으로 이제 추는 왔다 갔다 하죠.
그 다음에 학꽁치 한 마리 해서 앞쪽에 살짝 필딩 해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라. 오, 야, 왔어요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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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입스. 우와, 뭐야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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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어마어마한데 이거. 우와, 뭐야 이거?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. 그쪽 가지 마. 이쪽으로 온나? 그쪽 가면 안 된다. 저쪽으로 가면 여밭이라 랜딩이 안 돼요. 줄 터지고 막 이러니까 제일 랜딩하기 쉬운 이쪽으로, 왼쪽으로 얘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됩니다. 와, 아까 잘 놓아. 그렇지, 잘 따라옵니다. 자, 랜딩 지점이 여기가 랜딩 지점이에요. 오, 라이브 한 번만 치워주세요. 와, 트레발리다. 떡파이. 아, 제가 저쪽으로 돌을게요. 올라왔어요? 제가 이쪽으로 돌을게요. 오케이. 괜찮아요? 예. 예. 너무 커요. 예, 아우 커서. 와. 우와. 자, 이쪽으로 랜딩 하겠습니다. 우와. 우와. 네. 오, 완전 길다. 네. 자, 괜찮겠어요? 한 번만. 네. 와, 터졌어. 네? 터졌어요, 터졌어. 어떻게? 아, 터졌어요, 터졌어. 튀어나갈래. 아니, 작네요. 네. 줘보세요. 아, 근데 힘이 너무 세, 지금. 줘보세요. 어이. 바로 때릴게요. 이쪽으로 나오세요. 자. 어, 바로 들어요. 예. 네. 아, 요거는 작은 사이즈라. 힘 진짜 좋은데. 예, 네, 오케이. 아우, 아, 작은 사이즈나 육자, 육자. 트레발린, 트레발린. 와, 요거는 오짜 되겠습니다. 오짜. 오짜 트레발린. 쪼마탄 거 한 마리 잡았어요. 예. 네. 와, 지금 뭐 한 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, 와, 트레발린 잔치다. 트레발린은 몇 마리까지 잡아요? 20마리요. 1인당 하루 20마리. 아, 1인당? 예. 들어가 있어. 어, 한 마리 왔습니다. 아니, 아니, 이쪽에서 랜딩하게. 한번 보세요. 뭐, 얼마나 큰지. 아니, 줄이 다 닿으면 안 돼. 줄이 닿으면 안 돼. 줄이 닿으면 안 돼. 어, 크다. 그러면 저쪽으로. 저쪽으로? 네. 와. 아. 아니, 아니, 줘보세요. 잠깐만. 제가, 아니, 제가 랜딩 해드릴게. 오케이. 줘보세요. 어, 힘들어. 힘들죠? 오늘 구치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어요. 네. 세상에. 일단은 요 위에 돌에 먼저 올려야 돼. 네.
이렇게 올린 다음에 파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래서 파도가 오면 됐어요, 됐어요. 와, 이거, 오, 자, 오, 이거 좀 도와줘요. 너무 커, 너무 커. 와, 잠깐만. 와, 이거 7자 넘는다, 7자 넘어. 자, 오, 터졌어, 터졌어. 이야, 이야, 핸들링 하세요, 핸들링 하세요. 야, 이거 보세요. 와, 7자 넘어, 7자 넘어. 아, 근데 제가 뭐 고기 핸들링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. 네, 바로. 걔네도 원래 그래요. 네. 그래서 초반에 제압해야 돼. 예. 와, 좋습니다. 와, 와, 와. 와, 사이즈 좋죠, 여기도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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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까지 왔습니다. 이제 랜딩만 잘하면 돼. 자, 바다 한번 놓아라. 자, 자, 일로 올라오고. 아이고, 드래그 조금 더 줘야 돼. 드래그 풀려서. 와, 못 들어요, 여기서. 올라와. 파도 옵니다, 파도 옵니다. 여기서 들어야 돼. 슉! 와! 와! 와, 무거워! 와, 무거워! 아, 나 그때 컨트롤이 안 돼. 아. 보여드릴까요? 우와! 이야. 어마어마합니다. 이야. 이 부분이야, 이 부분. 와. 자, 이것도 떡판이, 와. 쿠킹이 제대로 됐어요. 와, 뭐, 여기 있는 사이즈 비슷하죠, 다? 예, 네, 다 6자, 7자 다 그렇습니다. 네. 트리발리 총 9마리 잡았습니다. 뭐 떨군 것도 엄청 많아요. 떨군 것도 한 5마리 이상 했는데 뭐 자로 다 재기가 그래가지고 그 대표로 뭐 몇 마리만 쟀는데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. 또 자, 한번 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딱 2시간 저게 낚시했어요. 2시간. 네.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버즈비틀 노래 하나 놔뒀는데 네, 잡혔어요? 아, 잡혔네. 예. 네. 철수하겠습니다.